안녕하세요. 광진구의 중요한 소식을 골라 전해드리는 신선하고 새로운 뉴스 포맷 굿라이프.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광진정보도서관이 4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광진구민 누구나 만족하고 다양한 경험과 체험이 가능한 광진정보도서관. 2층 어린이 자료실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교감하는 가족 모두의 공간으로, 3층 미디어 자료실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더하는 공간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책과 더 가까워진 광진, 마음의 양식이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100세 시대! 노인 문화와 복지에 관심이 많은 요즘이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광진구가 서울시 최초로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시니어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이 시니어파크에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움직임을 증진할 수 있는 특허받은 스마트 놀이기구 15종이 설치돼 있는데요.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시니어파크를 통해 노인 건강 증진과 편의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르신들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지난달 27일 광진구는 광진경찰서 그리고 ADT캡스와 1인 가구 지켜줘 홈즈 방범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는데요. 지켜줘 홈즈는 1인 가구 범죄를 예방하고자 보안기기를 제공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월 이용료를 지원하고, 광진경찰서는 ADT캡스와 협조하여 긴급 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진구는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 TF팀을 구성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굿굿굿! 기다리고 기다리던 광진사랑 상품권을 9월 6일 낮 12시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와! 광진구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광진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상품권 결제 합산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면 10% 페이백까지 진행됩니다. 1인당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30% 된다고 하니까요. 할인 혜택도 많이 받고 우리 지역 상권도 살리는 광진사랑상품권. 이거 완전 꿀이듯?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진구 백신접종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또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요. 만 19세 이상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민의 원활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자원봉사에 동참해보면 어떨까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우리 구 소식을 모아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는 굿라이프. 9월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풍성한 9월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